to get up. Hey. 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금주의 인기 가요 탑10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우리 흥은 못 맞지? 우리 아이돌은 못 막지? 오늘 함께할 아이돌은요, 저 유재필의 최애 보이그룹이자 시간 3부작 마지막 스토리로 컴백한 빅톤입니다. 기럭지 잘해, 비주얼 잘해, 노래 잘해, 퍼포먼스는 말해 뭐해. 컴백할 때마다 레전드 경신하는 빅톤은 못 막지. 오늘은요, 빅톤의 댕댕이 강승씨 그리고 빅톤의 병아리 최병찬과 금주의 인기가요 톱10 달려봅니다. 가차. 재필이 형 이번엔 추후 차례예요. 유재필 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있을 제 느낌 필 느낌 있는 남자 재필이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빅톤을 드디어 모시게 됐네요. 전체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뉴월 안녕하세요. 빅톤입니다. 더 잘생긴 멤버부터 개인 인사 부탁드릴게요. 아, 잘생긴 예전 미모가 올랐어요. 아, 안녕하세요. 빅톤의 잘생긴 남자 승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빅톤의 승식 형보다 조금 모자란 병찬입니다. 와우, 오늘 아, 두 분을 모시고 함께 하게 돼서 너무 좋네요. 너무 좋습니다. 아니, 저도 병찬 씨는 러브게임에서 예, 섭외를 할 때마다 어디가 아파. 아니 그렇죠. 정말 우리가 너무 오랜만에 본 거 아니에요? 진짜. 아. 그리고 중간에 뭐 드라마 또 촬영도 걸려 있어서 아, 뭐 시간도 사실 내기도 어려웠지만. 아, 너무 힘들었습니다. 우리 슈퍼스타 병찬 씨 모시기가.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에요. 네, 저도 영광이에요. 제가 더 영광입니다. 어, 그래서 진짜 너무 만나고 싶었고. 저도요. 예, 병찬 씨가 인연이 깊은데. 아,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승식 씨는 우리가 그 뮤지컬 이퀄 할 때 네. 어, 수빈 씨 우리 막내하고 와서 엄청 여기서 또 홍보를 했는데 뮤지컬을 그렇죠. 제가 보러 갔었어요. 저랑 같이. 같이. 네. 같이. 네. 둘이 보러 갔어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근데 정말 승식밖에 안 보여. 와, 아, 너무지 잘하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부족한 게 뭐겠습니까? 아, 세준이도 보이긴 보였어요. 아. 세준이도 보였죠. 아, 세준이 당연히 보였죠. 아, 왜냐면 이퀄이니까 둘이 같은 예. 네, 맞습니다. 그렇죠. 인물이에요. 네, 맞아요, 맞아요. 아, 너무 정말 잘하더라고요. 네. 정말 호흡이 그죠? 진짜 둘의 아. 합이 합이 아. 정말 이제까지 본 이퀄 중에 최고였습니다. 아, 진짜. 예. 근데 진짜 말씀대로 둘이 아. 합이 잘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때도 준비할 당시에도 어디서든 같이 계속 어. 연습했었거든요. 아. 저희도 그걸 계속 보고 듣고 그렇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아마 이 둘의 합이 잘 맞지 아. 않았었나. 그럼 결국은 연습량이 많았군요. 아. 숙소에서 막 들려와요 막 노랫소리가? 아. 그냥 잘 때 또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아. 그쵸. 야, 그럼 거의 막 잠결에도 어쩌면은 외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옆에서 듣는 사람이 연습을 하는 사람보다 병찬 씨가 거의 이거 외우고 있을 수도 있어요. 많이들 외우더라고요 멤버들이. 차에서 그렇죠? 막 들려오고 네. 그러니까 아우. 진짜 너무 들려서 이제 또 근데 또 세준 형이 마침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하다 보니까 아. 또 준비 중이구나. 계속 어. 그 대사가 생각이 나요. 네. 왜 나를 아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네. 네, 계속 그 대사가 생각이 아, 납니다. 결정적 그렇죠. 대사. 네. 아, 그렇죠. 이 여러분 이 이퀄이라는 작품 꼭 권해드립니다. 근데 진짜로. 이제 마지막 반전이 굉장히 큰 반전이라서 저희가 이제 스포가 될까봐 말씀 못 드리는데 아. 이퀄은 정말 명작이죠. 일본에서도 그렇죠. 공연하셨잖아요. 했죠? 네, 일본에서도 공연하고 네네. 왔습니다. 정말 너무 좋은 작품에서 이퀄에서 승식 씨를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아,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오늘 두 분 함께 하게 됐는데. 네네. 바이러스 제목이 네 글자잖아요. 네. 그래서 제목이 네 글자인 추억송. 오. 요즘의 네 글자는 뭐 있지? 하이보이. 뭐 예를 들면 아, 그런 그렇죠. 거예요. 네. 네, 그런 거예요. 요즘의 네 글자 제목, 최근송과 추억송을 크로스 차트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먼저 제목이 네 글자인 추억송 시작합니다. It's red. 내가 그렇게 정확하게 외우고 아, 계시네요. 갈구무 갈구무. 아, 이거는 너무 유명하죠. 너무 궁금해. 아니, 많이 유명하죠. 네. 오토튠 범벅의 노래를 들으면 굳어있던 심장이 뜁니다. 중독성 갑 유키스의 만만하니가 제목이 네 글자인 추억송 7위 차지했습니다.
정말 유명한 안무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두 분이 맞춘 것처럼 정확하게 이 안무를 그렇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키스 만만하니 흐르고 있는데요. 유키스 출신 준 씨는 현재 배우 이준영으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연기로 배우로 사랑을 받고 있는데 우리도 연기도 하면 또 우리 병찬 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보통 아이돌들이 연기 스펙트럼이 넓은 분이 이렇게 많지가 않은데 여기는 벌써 현대극과 사극을 넘나들면서 병찬 씨 사내 맞선 너무 재밌었고요. 맞죠. 연모 재밌었고 라이브온도 재밌었습니다. 네. 아니 본인하고 어떤 게 더 제일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딱 갈리는 것 같아요. 정말 해보고 싶었고 멋있던 거는 가온이. 예. 아, 연모고. 예. 그리고 가장 잘 맞았던 거는 이제 하민이랑 유신이에요. 네. 이게 캐릭터성이 너무 비슷하다 보니까 네. 되게 좋았었는데 아, 전 다 좋은 것 같아요. 뭘 선택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사극이 어려움이 참 많잖아요. 많죠. 예, 연기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거 뭐였습니까? 저는 이제 무술 쪽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칼 같이 합을 겨루고 활 쏘는 것도 실제로 그 화살을 쏘는데 이 화살 촉에 네. 살이 이렇게 파이거든요, 점점. 근데 그때 너무 아팠었는데 근데 그것 또한 영광의 상처다. 네. 영광의 상처다. 네, 저에게 언제 제가 활을 쏘보고 이렇게 달리면서 막 싸우겠습니까? 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면서 되게 조금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근데 말 타고 이거 활 쏘고 이게 쉽지가 않죠. 머리도 정말. 또 이렇게 맨날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맞아요. 그리고 의상이 일단 무게가 10kg 이상씩 되는 그 막 겹겹이 겹쳐 입잖아요. 겹쳐 입고 근데 제가 또 저는 무사다 보니까 네. 의상이 바뀌지가 않아요. 네. 근데 그 의상을 겨울 옷이라서 여름에 그걸 입고 뛰었다가 더 무거워. 아 너무 더워. 제가 한번 더워요. 실신했어요. 더위에 네? 진짜로. 아, 큰일 이게 났다. 뛰어다니니까 네. 땀도 안 빠지고 순환이 안 되니까 네. 제가 잠시만요 하고 딱 쓰러진 거예요 진짜. 아 맞아. 근데 그것도 근데 그 생각도 안 나고 좀 쉬다가 아 제가 뛸게요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그때 열정적이다 보니까. 근데 정말 이 연기자는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겠지만 성실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데 저는 병찬 씨가 성실했기 때문에 이 많은 작품들을 무사히 잘 끝냈다고 봅니다. 야, 정말 감사합니다. 칭찬할게요. 칭찬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작품에 특히 SBS 사내 맞선은 정말 추천드리는 작품이라서 맞아요. 예, 봤거든요. 많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연모도 사실 너무나 큰 사랑을 받은 작품이라서 그쵸. 연모도 꼭 봐주셨으면 좋겠고 라이브 온도 여러분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제목이 네 글자인 최근송 7위 공개합니다. I just want you on my phone right now. I just wanna hear my cause I know what you like boy. You're my chemical like boy. 내 지난 날들은 눈 뜨면 있는 꿈. High boy 너만 원해. High boy 내가 전해. And we can go high. 야! 하이틴 청량 하면 떠오르는 2022년 슈퍼루키입니다. 와우. 뉴진스의 하이보이가 제목이 네 글자인 최근송 7위 차지했습니다. 와. 뉴진스 하이보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병찬 씨 생일 파티에서는 병찬 씨가 이거 추는 걸 봤거든요. 근데 오늘 영상 보시면 여러분 승식 씨가 이 춤 안무를 다 외우고 계시네요. 저도 이제 저희가 10월달에 팬 콘서트를 했는데 네. 그때 이제 팬분들께 뭔가 또 신선한 걸 보여드리고 싶고 또 보고 싶으신 게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준비를 하면서 병찬이한테 좀 많이 도움을 구했었죠. 오히려 어떤 도움을 주셨습니까? 병찬이가 좀 많이 알려줬어요. 예. 이게 제가 뭔가 알려주기보다는 이제 승식이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같이 노래 틀면은 같이 추면서 맞아요. 이제 형이 병찬아 어디 쪽으로 가 이러면 아 이쪽으로 간다라는 식만 알려주지 거의 다 한 건 승식이 혼자 했죠. 아니 근데 이게 제가 그 병찬 씨 본 거는 굉장히 수줍은 듯 보이는데 엄청 파워를 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막 열심히 막 하는 것 같진 않은데 네네. 파워가 막 실려.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본인 좀 의도한 거예요? 뭐 아니면 약간 업그레이드 된 건가요? 자신감 생기니까? 아니 왜냐면 걸그룹 거라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이게 너무 쑥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혼자 또 하려니까. 혼자 하려고 하니까. 근데 또 막상 보여줘야 되니까 그쵸?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수줍지만 할 건 다 하는 느낌이었는데
아 이게 확실히 혼자서는 무대는 조금 많이 어색한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오늘 둘이 하시니까 훨씬 더 잘했어요. 맞아요. 편하잖아요. 이거만 한 번 더 앵콜 됩니까? 5, 6, 7, 8, 9, 10. 귀여워. 음악이 끝나서 너무 아쉽습니다. 네. 여러분 많이 봐주시고요. 이 하이포이는 노래를 커버하신 분도 많아요. 권진아 씨가 했고, 아, 맞아요. 유아 씨 한 거 들어봤어요. 와, 너무 잘. 맞아요. 그리고 최유정 씨도 했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승식 씨가 혹시 요즘에 뭐 커버하고 싶거나 눈여겨보는 뭐 음악이 있을까요? 제가 사실 요즘에 커버를 이제 할까 생각을 하고 있는 곡이 있는데 네네. 요즘 너무 유명한 네. 이제 유나님의 사건의 지평선. 아니 정말 승식 씨랑 너무 잘 어울린다. 아, 너무 잘 어울려요. 네, 그래서 한번 좀 이제 준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가사 근데 혹시 한 소절 정도 가사 기억나는 데가 있을까요? 가사 가사가 아 일단 찾아봐야 되는데 아 저기 사라진 별의 자리 아스라이 하얀 비 한동안은 꺼내 볼 수 있을 거야. 아니 이렇게 높게 잡았는데 아, 너무 높게 잡았어. 되게 높게 잡았는데 아니 키보다 유나스 키보다 높을 수도 있어. 아, 그러니까. 되게 높게 잡았는데. 아니 근데 승식 씨는 왜 이렇게 키를 높게 잡아요? 아 그러게요. 이게 사실 이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아니 사실 쇼케이스에서도 최고. 뭐 부탁드렸는데 키를 계속 높게 잡으셔가지고 걱정됐는데. 예. 아니 이런 메보가 있으면은 팀원들이 힘들다고. 왜냐면은 뭔지 알죠? 음악을 높고 이걸 높게 가니까. 아, 야. 그래서 이번에 저희 노래가 진짜 높아요. 아니 이번에 정말 끝판왕이던데. 네. 멤버들 처음에 딱 듣고 이거 솔직히 승식이 형은 괜찮겠지만 이거 너무 우리들한테는 이거 부담 어땠어요? 아 병찬 씨 고개를 저으시는 이거는 얘기 좀 들어봐야 돼요. 병찬 씨 쪽 얘기를 우리가 정말 이런 각고의 노력을 했다 이런 저는 듣자마자 아 이게 처음에는 이제 이 데모곡이 영어 버전이었어요. 예. 영어였다가 이제 한국어로 번역했는데 예. 아 되게 높은 거예요. 처음부터 네. 높았죠. 예. 그래서 아 너무 높지 않아? 라고 좀 물어봤어요. 얘기를 했네. 아, 정확하게 또 그럼 집어넣네. 얘기를 했겠죠. 아니, 당연히. 아 일단은 한번 불러보자. 네. 녹음실 가서 불러보자. 연습해 와라. 네.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은 제발 높은 파트는 주지 말아달라. 그래, 그래 맞아. 너무 높다 노래가. 그쵸. 아니 그런데 병찬이를 높은 파트를 안 줄 수가 없어요. 네. 병찬이가 요즘 진짜 너무 많이 성장을 하고 있어서. 너무 잘하죠. 네. 그래서 안 줄 수가 없어요. 솔직히 근데, 인정해야죠. 인정인데 근데 본인한테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녹음할 때. 그리고 제가 쇼케이스 때 옆에서 봤는데 다 라이브로 하시니까. 아,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라이브는 더 부담이라고. 왜냐면 맞아요. 녹음실에서는 컨디션이 좋을 때 잡아서 하면 되는데 네, 이제 이렇게 라이브를 하게 되면은 병찬 씨 입장에서는 좀 부담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형들 이제 파트들이 이제 제 앞에 나와요. 네. 이제 근데 형들 하고 저 나오니까 너무 이제 또 확 소리가 네, 소리도 달라지고 그리고 네. 제가 마지막 이제 후렴 부분을 부르다 보니까 네네. 숨이 차 있는 상태에서 부르니까 그렇죠. 더 무서운 거예요. 아. 형한테 이제 아 형 아 나 이거 아 리허설 때 너무 긴장된다. 네. 근데 이제 형이 또 알려줬어요 많이. 조금 소리 땡겨봐라. 이렇게 해봐라 하니까 좀 되더라고요. 그래도 그 도움이 됐네요. 아, 제가 처음에는 빡 그냥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있다가 형이 야 좀 땡겨봐 아. 땡겨서 불러봐 하니까 지금 라이브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와, 우리 승식 티처. 야, 역시 고수야. 아, 진짜 도움이 너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딱 듣고 원포인트 레슨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야. 아, 저도 예전에 한번 승식 씨 작업실에 놀러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원포인트 강의를 해줬거든요. 네, 근데 그게 1년 반 전이라 지금 다 까먹었어요. 아, 그새 까먹으신 거예요? 아, 미안합니다. 승식 씨. 아니, 조심하셔야 돼요. 제자의 도리가 아니었네. 아. 아, 기회가 된다면 한번 다시 배우러 가도 되겠습니까? 네, 조만간 승식. 한번 조정하러 가야겠습니다. 아, 네. 아니, 정말 쇼케이스 MC를 우리 유재표 씨가 함께했잖아요. 아, 그렇죠. 예. 제일 감사하게도. 좋았던 점 하나만 알려주세요. 그게 일단은 가장 좋았던 점이 사실 저희 멤버들이 전부 다 낯을 정말 많이 가려요. 그렇죠. 맞아요. 네. 낯을 정말 많이 가리는데 진짜. 그래요? 형은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멤버들이 제피 형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이고. 맞아요. 네. 야, 너무 잘 됐네요. 그래서 이게 다들 친하니까 이게 더 재밌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네. 그런 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더해줘 더해줘. 경찬 씨 더해줘요. 확실히 형 말대로 저희가 네. 방송국에 가면 저희는 그냥 단독이에요 진짜. 네. 저희끼리 놀죠. 저희끼리 놀고 방에만 있고 예, 어디 뭐 아는 사람이 없는데 뭔가 확실히 재필 형이라는 그 이름이 오늘 MC 누구예요? 유재필. 재필님이에요? 아 그래요? 재필이 형이에요? 그럼 좀 편하게도 되겠다. 아 오늘 뭐야? 오늘 제 특집이에요? 뭐예요? 오늘 유재필 특집입니다. 아 저 오늘 재필이 형 생일이라고 들었는데 고마워요 고마워. 자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제목이 네 글자인 추억성 6위 공개합니다. 너무나 많이 사랑한 채 널 너무나 많이
이 시절에 노래방 가면 여기저기서 소울음 소리가 났죠. FT 아일랜드의 사랑하리가 제목이 네 글자인 추억송 6위 차지했습니다. FT 아일랜드 사랑알이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제목이 네 글자인 최근 송 6위 공개합니다. 빅토니 베를린인 건 아시나요? 치명적인 독일 수도. 시크 도도한 매력 장착한 빅톤의 바이러스가 제목이 네 글자인 최근 송 6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지금 이 순간 너를 놓친다. 오늘 3부 첫 곡으로 띄워드린 바이러스가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네, 병찬 씨가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엔딩 요정 합주한 거죠. 축하 축하. 아니 그 현 앨름한 거는 예 어떻게 탄생된 건지. 이 말을 짚고 계시네요. 이게 비하인드 좀 알려주세요. 솔직히 그 카메라 잡는 시간 3초에서 5초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하트를 타고 나면 시간이 좀 남아요. 근데 되게 민망하다 보니까 혀를 낼름 이렇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되게 쑥스럽다 보니까 이게 예. 나오게 되는데 이게 최고의 엔딩이 됐습니다. 낼름 하트. 아, 왜냐면 이렇게 엔딩하는 친구들 없거든요. 만족해요 본인? 아 만족합니다. 아, 그 혀로 하트 맞는 거 아니었어요? 그 짧은 순간에? 바로 만들고 방금 뭐였죠? 하트였어요. 하트였나요? 병찬 하트라고. 알겠습니다. 아, 네. 아니 우리 하트는 한 5초를 그래도 빡빡하게 다 쓰는 친구가 우리 막내 수빈 씨가 진짜 잘해요. 네, 예, 마지막까지 끝까지 쓰는 친구 진짜 추천이고요. 네. 우리 승식 씨 네. 하고 싶은 엔딩 포즈 또 어울리는 거 추천 좀 부탁드려요. 하고 싶은 거 추천해 줄 수 있는 거 있나요? 아 해주셔야죠. 아, 승식 씨 카메라 보시고 우리 앨리스 앞으로. 저는 또 이게 생각해 놓은 게 있긴 있었어요. 있었어요. 왜냐면 이번에 Love Like Virus니까 그렇죠. 사랑이 넘쳐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사랑이 넘쳐야 되니까 하트를 이렇게. 아 그거 3종 세트 해주시면 안 돼요 승식 씨 3종 하나 둘 셋 자, 만족합니다 역시 만족합니다 자 2주차 음악방송에서 저희가 3종 하트 기대하고 있을게요 역시 빅톤 댕댕이 네, 제가 한번 잘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고 있을게요 네 기대 자 계속해서 제목이 네 글자인 추억송 5위 공개합니다 이 노래가 나온 지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어제 발매한 것 마냥 트렌디합니다. 컨셉 장인 FX의 첫사랑니가 제목이 네 글자인 추억송 5위 차지했어요. 날 뽑아낸다고 한데도 평생 그 자리 비워두겠지 아마 난 아닐걸 yeah. 아마 맞을걸 이젠 둘만의 이미 만들어줄게 Shit, 둘만의 Shit I am mine 박서현의 러브게임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오늘 개그맨 유지필 빅톤의 승식 병찬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끝난 뒤 영상을 보실 수 있는데요 너튜브 검색창에 빅톤 러브게임 혹은 빅톤 박소현 검색하시면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계속해서 제목이 네 글자인 최근송 5위 공개합니다. 아 병찬 씨는 걸그룹 안무를 숙지를 하고 계시네 모르는 게 없어요 사랑 안무 숙지력이 굉장히 좋네요 네, 이거 엄청납니다 꽤 오래된 또 곡인데 이게 그렇죠. 작년? 네 작년인가 올해인가 하여튼 좀 됐는데 네, 예, 대단해요 네 이분들의 무대는 보기만 해도 비타민 충전되는 기분이 들어요 상큼한 오마이걸의 던던댄스가 제목이 네 글자인 최근송 5위 차지했습니다 아, 이 노래 너무 좋아요. 단단댄스. 네, 지금 미미 씨 여기 래퍼로도 활약하고 있지만 지구오락실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예능 블루칩으로 완전 떴습니다. 맞아요. 미미 씨가 일어나자마자 아이스크림을 먹을 정도로 최애 음식이 아이스크림이에요. 두 분은 요즘 최애 음식 뭡니까? 최애 음식?
솔직히 저는 체 음식은 딱 정해졌어요. 네. 김치를 굉장히 좋아해서 네. 김치 하나 있으면 웬만한 모든 음식에 다 먹습니다. 아 근데 밥을 한 공기는 드세요? 한 공기 못 드시나요? 먹긴 하는데 네. 근데 어느 정도 지금 조절하면서 반절 정도만. 그렇죠, 반 정도 먹죠. 네. 승식 씨는 최애 음식이? 사실 요즘은 음식보다 제가 빠져있는 네. 게 있는데 뭐요? 보리차에 엄청 빠져있어요. 아 맞아요. 보리차? 보리차 갑자기? 아, 오늘 옷도 약간 보리차스럽게. 아, 이 좋은 이유는 뭐예요? 아 이제 제가 커피를 많이 마시는데 네. 근데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는 것보다 이제 물을 많이 마시자 생각을 했더니 아, 물은 또 좀 맛이 없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몸에도 좋게 생각을 해서 보리차를 많이 마시자. 아니 그러면 보리차 하루에 얼마나 마셔요? 1리터는 먹어요? 1리터 먹습니다. 지금 숙소에도 보리차를 제가 한 18리터를 사놨어요. 아~ 네 이렇게 계속 사놨고 네. 냉장고에 넣어놓고 계속 마셔요. 아, 그럼 목에도 좋아져요? 목에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이제 수분을 많이 섭취하려고 네 좀 많이 먹고 있습니다. 멤버들 중에는 보리차 형 거 먹는 멤버 없어요? 한 명 있어요. 아, 한 명 있죠. 딱 한 명. 한 명. 누구요? 네, 네 세준이. 세준이요. 아 세준 씨가 같이 네. 아 여기 둘이 한 몸이네. 아 저는 이퀄이에요. 이퀄. 보리차를 많이 먹어본 적이 있어서 네. 목에 조금 가래가 낀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네. 물로 좀 바꿨어요. 아 그렇죠. 사람마다 좀 다르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빅톤 멤버 중에 대식자 한 명, 소식자 한 명 좀 정해주세요. 대식자는 네. 한세. 한세도 잘 먹죠. 우리 도한세 씨. 한세가 진짜 잘 먹습니다. 잘 먹어요. 네, 저희가 얼마 전에 방송을 하는데 이제 네. 도시락 서포트가 들어왔어요. 네. 아주 거하게 한 상을 차려놓고 다 먹고 있더라고요. 아, 진짜. 그 서포트가 엄청 양이 많거든요. 그쵸, 맞아요. 저 사실 그 한 3일 먹는데 아 그거를 한 번에 다 야 네. 대단하네요. 3일면 상하지 않나요? 아, 그래서 나중에는 상해서 버리니까 아, 그렇죠. 보관을 잘해야 됩니다. 맞아요. 먼저 먹어야 될 것과 나중 먹어야 될 거를 잘 구분을 네. 해야 돼요. 그것까지. 우리 병찬 씨는 제가 소식자로 인지하고 있는데 맞아요?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요즘에 조금 중식자로 거듭났나요? 요즘은 근데 또 안 먹고 있어요. 아 활동 네. 중이라 못 먹어요? 못 먹기도 하고 잠을 더 많이 자려고 조금 한 스타일이라. 맞아. 이게 좀 더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아 이 목구멍이 다친다라는 느낌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지. 알면 소식자예요. 느껴보고 싶은데? 다치나요? 승식 씨 모르죠? 전 잘 모르겠어요. 그래 이러면 이런 분들 대식자인 거예요. 그 무슨 뜻이 목구멍이 다친? 난 이거 설명을 잘 못하겠어. 난 원래부터 알아가지고 나 모르겠는데? 설명 좀 조금 짧게 좀 부탁드려요. 이 목구멍이 다친다라는 게 이거 왜 모를까 이거를. 아 이걸 진짜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그냥 뭔가 입에 들어갈 마음도 없고 들어가지도 않아요. 예. 그냥 생각도 안 나고. 그치. 아, 진짜? 얘가 이미 다쳤어. 아, 얘가 안 먹겠다. 신호를 딱 보내는 느낌. 예를 들면 막 리허설이야. 리허설인데 네. 막 불고기 막 넣어줘. 너무 좋아요. 먹어요? 너무 먹죠. 무조건 먹죠. 살려고 먹는 거, 먹으려고 사니까. 예예. 네. 우리는 그때 목구멍이 딱 다쳐요. 아, 그냥 안 먹어요. 그 이런 거를 아는 분은 소식자 인정할게요. 네. 야, 내 주변에 몇 안 되거든요. 제가 소식자가. 그냥 이퀄 보러 간 날 샤브샤브 같이 먹으러 갔는데 네. 같이 2인분을 했는데 진짜 그 고기 두 점 먹고 안 드셨거든요. 저한테는 너무 행복한 순간이긴 했어요. 볶음밥도 저 혼자 다 먹죠. 그렇죠. 이게 1.8인분을 여기 먹으니까. 아, 이럴 수가. 그 소식자하고 다니세요. 병찬 씨하고 다니세요. 너무 좋네요. 그거 좋아요. 네. 많이 먹을 수 있어요. 두 분 조합이 또 최강 밥집 조합이죠. 그럼요. 여기 최강 최강이지. 그렇죠. 전 좀 양보를 하는 편이어서.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 소식자들은 항상 양보합니다. 예. 아 여기 둘의 먹조합 너무 기대되는데요. 나중에 나중에 한번 예, 초대할게요. 아 너무 좋죠. 너무 기대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제목이 네 글자인 추억송 4위 공개합니다. 와, 이 춤을 기억해요. 이 춤. 예, 와, 놀아보자. 복고. 몸치라도 둠칫둠칫 리듬을 타게 되는 노래죠. 복고 퀸 티아라의 롤리폴리가 제목이 네 글자인 추억송 4위 차지했어요. 롤리폴리 추억의 복고 댄스인데 이걸 두 분이 기억하고 있다니 놀랍습니다. 나중에 영상 봐주시고요. 계속해서 제목이 네 글자인 최근송 4위 공개합니다.
챌린지 열풍을 일으킨 장본인이죠. 지아코 지코의 아무 노래가 제목이 네 글자인 최근 송 4위 차지했습니다. 아무 노래 흐르고 있습니다. 이거 챌린지의 열풍을 일으킨 곡인데 맞아요. 이거를 그 당시 챌린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게 지금 가물가물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막 롤리폴리 같은 이런 오래된 뭐 이런 음악을 다 이게 안무를 외우고 있다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아, 예, 두 분. 자, 챌린지 하니까 이번에 이기광 손동훈 씨하고 챌린지를 우리 네. 하이라이트. 그 비하인드 좀 알려주세요. 누가 먼저 좀 제의를 하셨는지. 사실 저는 친분이 있으신 분은 없어서 네. 사실 진짜로 속으로 아 이번에 언론 챌린지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마침 세준이가 네. 그 손동훈 선배님이랑 함께 이제 드라마를 찍은 게 있었어요. 아, 네네. 네네. 친분이 또 있어서 같이 얘기를 해서 저도 이제 저도 같이 하면 안 되냐고. 손들었구나. 네, 저 손들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언론 아니 금방 배웠어요? 어떻게? 이틀 걸렸습니다. 이틀 걸렸어요. 어렵죠. 네, 어려워요. 뭐가 많죠. 아, 네, 아. 저희 춤도 사실 챌린지하기 굉장히 어려운 춤이라고 그쵸. 생각을 했는데, 네네. 언론도 쉽지 않더라고요. 아, 그런데 정말 그래도 성공적으로 촬영은 금방 했어요? 촬영은 그래도 금방 네네. 한 편인 것 같아요. 그럼 승식 씨 처음 뵀잖아요, 선배님들. 어떤 이야기 좀 나눴어요? 일단은. 이제 춤 챌린지 찍으시면서 네. 선배님들이 저희 춤이 많이 어렵죠? 아 근데 이기광 씨는 되게 잘 가르쳐 주는데 되게 잘 가르쳐 주죠. 기광 씨가 센스가 그쵸 빨리 가르쳐 주죠. 맞아요. 근데 네. 또 가장 좋았던 게 저희가 이제 몇 번 계속 틀리고 이랬는데도 계속 다시 하셔도 된다고 네. 마음에 드실 때까지 네. 하셔도 된다고. 왜냐면 그분들도 다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네. 그쵸. 너무 그렇죠. 좋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누가 가장 인상적이었습니까? 인상적인 거 있었어요? 딱 봤는데 저는 사실 이제 손동훈 선배님이랑 네. 이기광 선배님이랑 찍었지만 네. 사실 양요섭 선배님이 만나고 싶어요. 정말 만나고 싶었던 선배님이라서 거기는 정말 이 보컬 고음의 끝판왕이죠. 그쵸. 그분은 줄넘기하고 런닝머신 뛰면서 고음을 하는 분이에요. 맞아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진짜 대한민국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진짜 두 분 만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음색도 서로 조금씩 비슷하고 진짜. 하니까 정말 꿈이에요. 나중에 언제 한번 네. 이렇게 같이 노래하게 된다면 저는 정말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근데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아. 뮤지컬 하고 하면 미담이 하나 있습니다. 네, 얘기해줘요. 누구 미담입니까? 하이라이트 선배님. 네, 미담 얘기해줘요. 어제 이제 저희가 인기 가요를 했었는데 지난주에 네. 이제 저희가 지나간데 딱 선배님들이 퇴근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기강 선배님, 동훈 선배님 지나간데 저희 보더니 딱 악수를 건네시면서 네. 이제 고생하셨다고 열심히 맞아요. 들어가시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또 동훈 선배님도 이제 뭐 녹화하시냐 고생해라 네. 이러면서 악수를 하시더라고요. 네. 먼저, 네, 먼저. 먼저. 그리고 그 퇴근을 다들 빨리 하고 싶으실 텐데 네. 저희에게 엘리베이터를 양보해 주셨어요. 맞아요. 야, 그게 최고의 배려네. 네. 보통 선배님들이 먼저 맞아요. 타잖아요. 맞아요. 근데 진짜 가시라고 먼저. 네. 너무 진짜 만 원일까봐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아닙니다. 이 미답을 이렇게 지금 미안합니다. 선배님들 미안해요. 네. 근데 진짜 손동훈 씨도 실물을 보면 왜 손남신이라고 하는지 맞아요. 네, 알잖아요. 네. 네. 하이라이트 늘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예, 후배들도 잘 챙겨 주셨네요. 자, 계속해서 제목이 네 글자인 추억송 3위 공개합니다. 멈춘 심장도 뛰게 만드는 그룹이죠. 2PM의 하트비트가 제목이 네 글자인 추억송 3위 차지했어요. 아, 이 안무도 정확하게 예, 이 안무 진짜 오래된 시간이 참 지났는데도 그렇죠. 예, 정말 좋은 안무죠. 네. 예, 하피 들고 있습니다. 2PM은 예, 올해 공백기를 마치고 해야해로 완전체 컴백을 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우리 승우씨가 군복무 네. 중이잖아요. 그쵸, 네. 네, 잘 지내고 있습니까? 잘 지내고 맞아요. 있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승우 형이 이제 곧 전역을 또 앞두고 네. 있는 상태여서 네. 승우 형이 굉장히 시간이 안 간다고. 네. 얼마 전에 그 완전체로 한번 뭉쳤잖아요. 네, 그 막막해서. 예, 예. 어땠어요? 그날 무대 해보니까 어때요? 우리 승우 씨. 진짜 승우 형이 살아 있으니까 네. 살아낸 것도 그런데 네. 이
공간이라고 하는 여백이 네. 다 채워진다고 하냐. 맞아요. 네. 아, 확실히 사람이 커서 그런가. 아니야, 키도 크고 몸집도 크고. 맞아요. 네. 분명히 비어보는데 21명이 더 있으니까 꽉 채워진 느낌이었어요, 진짜. 아, 승우 씨는 네. 요즘에도 복근을 장착하고 계세요? 아, 승우 씨? 원래 네. 진짜 원래도 너무 있었지만 네, 군대를 가고 네. 화가 더 났어요. 맞아요. 그러면 활동기가 아니어도 복근이 장착이 돼 있어요? 아, 맞아요. 그럼요. 그럼요. 대단하신 분이네. 정말 그 형은 참 신기해요. 대단해요. 다이어트를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닌데도 네, 네. 정말 이 몸에 네. 그 몸이 정말 이뻐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 승우 씨는 노래를 너무 잘하니까 네, 이제 네. 가수가 된 건데 안 그러면 이 몸 이거 있잖아요. 헬스 아, 트레이너. 어, 대회 나가도 됐을 그쵸. 몸이죠. 야, 진짜. 막 모델도 했어도 됐을 것 같고. 워너비 몸매죠. 워너비. 네. 근데 승식 씨도 복근 있잖아요. 저요? 네. 있잖아요. 아, 저 예, 네, 그럼 예, 네, 있습니다. 아, 네. 아니, 이번에 뮤직비디오에 크롭이 이렇게 네. 팔을 들 때마다 이제 살짝 나오는데 그쵸. 그래도 사실 부담스럽잖아요. 이 복근이 공개가 되면. 그렇죠. 그럴 것 같아서 사실 네. 제가 한 8월 달부터 어? 정말 열심히 맞아요. 운동을 좀 맞아요. 했었어요. 최고다. 네. 그 짧은 씬을 위해서.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짧게 나오더라고. 한 1초, 1초. 너무 짧아. 그러니까 앨리스 입장에서는 아우 좀만 더 하는데 지나가 버리니까. 너무 짧긴 한데 그래도 확실히 보여요. 그렇죠. 아,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잘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뮤직비디오 많이 검색해서 봐주세요. 바이러스입니다. 자, 계속해서 제목이 네 글자인 최근 송 3위 공개합니다. 아, 이번 달은 뭐 걸그룹 보이그룹 할 거 없이 최신송 추억송 춤을 다 외우고 계시네요. 모르는 춤이 없었어요. 오, 진짜 무슨 이거 게임하면 좋겠어요. 네, 걸그룹 최초로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한 자랑스러운 분들이죠. 블랙핑크의 뚜두뚜두가 제목이 네 글자인 최근송 3위 차지했습니다. 뚜두뚜두 흐르고 있습니다. 자, 팬심을 저격하는 나만의 입덕 포인트는 이거다. 그냥, 그냥 편하게 아니면 서로 얘기해 주세요. 서로. 오, 서로. 네. 저는 일단 병찬이의 입덕 첫 번째는 포인트는? 입덕 포인트 첫 번째는 네. 정말 이 사슴 같은 눈망울. 아, 인정합니다. 눈망울. 네. 이게 사실 비주얼이라고만 말하기에는 좀 네. 아쉬우니까 네. 저는 이 눈망울이 정말 예쁘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 눈망울로 지금 연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다 예, 하고 네. 있잖아요. 거기에 많이 홀린 것 같다고 네네. 생각을 합니다. 눈망울 인정. 우리 눈망울 한번 싸주시면 안 돼요? 네, 우리 앨리스 분들에게 아~ 연기를 너무 잘한다. 네. 아, 눈망울 플러스 빠지고 싶은 보조개도 있어요. 맞아, 저는 그쵸? 또 보조개 입덕 포인트죠.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꼭 거꾸로 우리 반대로 예 우리 시기 형의 눈웃음 아, 어? 아 지금 눈웃음. 지금 봤어요 지금이다 네. 지금이다 지금, 승식 씨 지금 봤어요 어 눈웃음 되게 이게 뭐 진짜 해맑다라는 네.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사실 목소리라고도 해줄 수 있는데 음색 네. 아끼는 거였어요 목소리는 아 아낀다 제가 아낀다. 가장 탐내는 게 목소리였는데 네. 이거 항상 저는 좀 마지막에 얘기하는 편이에요 아. 네, 승식 씨는 눈웃음과 목소리를 입덕 포인트로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착한 마음까지 엄마 같은 요즘에도 엄마 같은 존재죠 아, 요즘은 엄마보다는 예 네, 누구에 가까워요 승우 씨가 없어가지고 뭐 살짝 아 엄마 아빠도 아니고 네. 그냥 삼촌이라 할게요. 아, 삼촌. 삼촌. 네 삼촌. 이유가 있나 이유가? 아 이제 뭐 아무래도 저희를 조금 이끌다 보니까 네. 근데 뭔가 되게 자상함이 좀 사라졌니? 아, 자상함도 있고 자상 그러니까 그 자상함에 중간이에요. 왜냐면 아버지가 군대 갔기 때문에 네. 엄마가 아무래도 아버지 역할까지 하려니까 지금 버겁죠. 네. 그래서 네. 이제 항상 하는 말이 해볼까? 해보자. 갈까? 가보자. 그렇게. 그럼 저희는 아 그래. 그러자. 가보자. 이러면 다 이렇게 따라가는데. 아니 근데 승식이 형 하니까 되게 좋아하던데 고마워요 승식이 형. 아니 근데 확실히 제가 어느 순간부터 에. 성격이 좀 바뀌긴 한 것 같아요 멤버들한테 이제 대하는 성격 같은 그쵸? 게. 그쵸. 네. 왜냐면 근데 지금 또 공백이. 자리가 지금 그렇죠. 예, 승우 씨가 네. 돌아오잖아요. 원래대로 또 올 거예요. 아, 그럼요. 예, 네. 그렇죠. 예. 계속해서 제목이 네 글자인 추억성 2위 공개합니다. 노래 잘하는 개그 듀오죠. 다비치의 파리파리가 제목이 네 글자인 추억성 2위 차지했습니다.
여기도 아주 그냥 고음 끝판왕이에요. 아, 아유 정말. 다비치 파리파리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제목이 네 글자인 최근 송 2위 공개합니다. 손을 잡아 따라와 맑은 날씨 보름 달 가르쳐줄 오늘 밤 가나 따라와봐 손을 쿠킵 원탁끼리 만났습니다. 역대급 콜라보를 자랑하는 박재범 아이유의 가나다라가 제목이 네 글자의 최근 송 2위 차지했습니다. 너무 완벽하지 않아 재범 아이유 가나다라 흐르고 있습니다. 이 병찬 씨가 라이브 방송할 땐가 아이유 선배님 목소리가 너무너무 좋다고 이런 맞아요. 스타일 목소리가 너무 좋다고 막 얘기했었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승식 씨가 네. 도쿄에서 그 콘서트 할 때 아, 예. 마음을 드려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거 불렀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러브게임에서도 제 음악 살짝 내려드릴게요. 우리 아. 승식 씨 느낌으로 아. 마음을 드려요. 한 두 소절 세 소절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네. 잘 들어보세요. 키 높게 잡지 말고 안 키려줘서 이번에는. 아 이번엔 그냥 예, 편안하게 카메라 보고 부탁드립니다. 네. 어떤 이유로 만나 나와 사랑을 하고 어떤 이유로 내게와 함께 있어준 당신 부디 행복한 날도 살다 지치는 날도 모두 그대의 곁에 내가 있어줄 수 있길. 와! 야! 감사합니다. 이거 들으려고 모신 거예요. 아니 이 노래가 사실 최고다 최고. 제가 알게 되고 가사를 이제 보다 보니까 정말 팬분들이 너무 생각나는 거네요. 아, 팬분들이 생각나고. 네 이게 정말. 팬분들에게 너무 하고 싶은 이야기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네. 이 노래를 커버를 하게 지금도 됐습니다. 앨리스 생각하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카메라 봐달라고 네. 예, 병찬 씨 만족하세요? 아 저는 항상 만족합니다. 아, 진짜 최고의 목소리인데 진짜. 본인이 좋아하는 또 노래를 예, 이렇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사실 또 승식 씨가 네. 연애 프로 OST도 부르셨고 아, 그렇죠. 맞아요, 요즘 맞아요. 진짜 OST의 왕자님으로 또 불리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아니면 뭐 자랑 좀 해주세요. 아, 이게 사실 뭐 자랑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원래 이제 그 연애 프로에 되게 애청자였는데 예. 제가 듣기로는 제가 애청자인 줄 모르시고 되게 잘하는 아이돌 예. 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제 When We Are Close를 네. 담당하셨던 분이 저를 또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다고 소문이 났네. 그러니까 이 업계에서 네. 네. 그래서 아 그래도 제가 이제 하나하나 하고 있는 OST들이 뭔가 이런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면서 네. 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연애 프로그램 보시는 분들은 우리 승식 씨의 보컬에도 많이 주목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네 글자인 추억송 1위 공개합니다. 그룹명도 소녀시대, 제목도 소녀시대, 이때부터 레전드 아이돌이 될 걸 예상했나 봅니다. 소녀시대의 소녀시대가 제목이 네 글자인 추억송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완벽한 무대를 위해서 연습실에서 수없이 피땀 눈물을 흘린 분들이시죠. 세계적인 그룹 방탄소년단의 피땀 눈물이 제목 네 글자인 최근 송 1위 차지했습니다. 아, 병찬 씨. 축하, 축하. 병찬 씨 네. 춤추고 있어요, 지금. 아, 그렇죠. 아, 축하 축하. 승식 씨는 러브게임에 사실 가족이라고 얘기할 만큼 예, 정말 많이 출연을 가족이지. 했었고요. 가족이고요. 맞아요. 우리 병찬 씨를 정말 오랜만에 모셨는데 사실 병찬 씨가 꼭 있어야 됐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럼요. 오늘 승식 씨 네, 같이 해보니까 그렇죠? 아, 꼭 필요한 존재예요. 저도 항상 네. 제가 스케줄 보고 러브게임 있네? 라고 했는데
항상 뭔가 저는 타이밍이 안 맞았었어요. 오,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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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잡아놨다가 못 만난 경우가 한 두 번 네, 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계속 보면서 아, 아 병찬 군 이번에 대신 수빈 군이 가야겠다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래도 수빈이 또 고생이 많았다고요. 제가 맞춰서 되는데 네. 저의 불찰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제 가족 된 거죠? 아 이미 만났을 때부터 네. 가족이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가족인 거죠. 예. 두 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아유. 예 바이러스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내년에 더 좋은 앨범으로 두 분 다시 또 만나 뵙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앨리스 따랑해요 귀엽게 부탁드립니다. 네. 자, 둘, 셋. 앨리스 따랑해. 빅톤 따랑해. 따랑해.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워.